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님입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걱정되는 게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아, 그럼요. 병으로 고생도 안 하고 돈 문제도 없고 큰 근심 없이 살다 가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을까? 스님, 저는 특히나 80대 이후의 삶이 살 생각이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마 많은 불자님들이 네.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슬퍼. 우리 불자님들 80대 이후의 삶이라니 왠지 자신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런데 80 이후의 삶을 예측한 분이 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 한 교수신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까? 무려 75년간에 걸쳐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724명을 표본으로 75년간을 추적 관찰해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바로 50대에 외롭지 않아야 80대에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더 흥미로운 건 50대에 외롭지 않았던 사람들은 80대에 아파도 그 아픔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50대에 외롭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80대에 행복하다. 와,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예. 사람이 외롭게 살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네. 나랑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들과 안 보고 사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네. 속상함이 별거 아닙니다. 네. 드립다 부처님한테만 매달리지 마시고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도 기대하세요. 큰 의지가 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불자들은 특히 더. 네, 나이 젊은 분들 나랑 동떨어진 얘기가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80 이후의 삶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지금 내가 외롭지 않은가,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님. 예, 맞습니다. 돈보다는 사람. 가장 큰 재산이 사람이잖아요. 가피를 보면서 다시 보고 싶은 분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날 이분에게 80대 이후의 삶에 대해 묻는다면은 아마도 당연히 행복하다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많은 인연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드립니다. 김외숙 원장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불교 학세대로 시작된 불교와의 상을 실천하는 제가 여성 불자의 대표로 가피를 만들어가는 그녀의 삶과 수행 이야기 시작합니다.
Thank you.
여기는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정견을 팔정도의 첫 번째로 말씀하셨듯이 북한인에 대해서 제대로 감각을 살펴보고 또 남북한에게 나누면서 직접 이 생활문화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식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공유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오신 그 예술단들과 또 남한의 연예인들 회원들이 함께 올려서 축하 노래를 함께 한 행사를 했습니다. 아. 이처럼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전에 주로 불자들이 행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사회에서 필요한 그 필요한이라는 것은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저희가 이제 많이 봉사를 한다든지 자비를 베푼다 이런 식의 활동을 주로 해왔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불교 여성 개발은 원장으로서 일을 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해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복을 많이 받나 봐.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행사도 하고
이제 불교계 신행단체들이 대사회적 의미는 좀 부족한 편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을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김혜수 원장님은 가정이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인 게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히 하는 시민의 모임. 명의 이사장이면서 가정 여성가족부의 정책자문위원회 중 네. 가족분과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문득 가와만사성. 그 옛날에 이제 그 시골집에 가면 네. 다 있잖아요. 네. 가와만사성. 네. 네.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히 하는 시민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사실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되게 교육이 직업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앞에서 수도에서도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네, 행복에 사실 가정생활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렇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데 비해서 우리가 이제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주로 어떤 물질 생산 네. 또는 어떤 직업적인 능력 배양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다 보니 사회적으로 가정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네. 그래서 가정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활동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입니다. 네. 네, 간단히 줄여서 가근모라고 가근모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그 가근모에서 하는 활동도 결국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상담, 가족 상담을 많이 하죠. 그런가 하면은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 이 문화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네. 네, 그 법에 따라서 전국에 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거기에서 가족 상담이라든지 가정생활 교육 또 가정생활 문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법을 제정하는데 핵심적인 활동을 한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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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행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 행복의 가장 핵심 그 인연이 바로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고 그 행복의 중심은 가족이 있죠. 가족이 이제 가정이 되는 거죠. 그 삶이. 근데 우리는 이제 더 나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 데이터베이스인 이 가족이 네. 많이 이제 와야 되고 네. 흔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이 된 거죠.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이해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요, 어른들이 며느리감 고를 때요. 네. 가장 선호하는 학과가 바로 가정학과였어요. 우리 때만 해도요. 네. 근데 김혜숙 원장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서울대학교의 가정대학 출신 맞죠? 네. 그런데 어떻게 가정관리학과에 진학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예. 그래서 미대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보수적인 분이 보니까 예전에는 화가 된다는 게 이제 보수적인 어른을 볼 때는 받아들이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를 했고
공학생으로서 전교를 이렇게 탐색한다는 데 한계가 있었고 주위에서 뭐 절에 가보자 또는 원불교 가보자 이런 분들이 계셨지만 직접 어떻게 가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왔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불교학생회가 하는 주말 수련대회를 가게 됐습니다. 예. 네, 봉선사에서 있었는데요. 예. 그 봉선사 주말 수련대회에 가서 처음으로 법문을 듣고 아. 또 이제 불교학생회 그 회원들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회원들이 아주 진지하면서도 유머가 있고 굉장히 뭔가 그 탐구하는 그런 자세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된 수련회가 봉은사. 봉은사? 네네, 그, 달해은에서 계시던 법정스님께서 예. 법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 봉선사 갔을 때는, 아, 내가 이게 불교관에게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좀 의구심이 들었었던 게 사실인데, 법정스님께서 이제 인연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면서, 꼭 재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학생 중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맞나? 어쩌다 여기로 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내 강연을 듣고 있는 것이 백천만급의 인연에 의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제 개인에게 말씀하시듯이 가슴이 와닿는 감동적인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와. 그때 이제 마음으로 아 그냥 내가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불교 인연법이라든지 불교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불교 학생을 하게 됐죠. 그 이후로 또 이제 선지식들과의 인연도 많이 만나셨다고요. 네. 훌륭한 스님들 많이 뵙다고. 네네. 저희가 이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대표적인 선지식들께서 직접 불교학생회에서 강연도 많이 해주시고 지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말 수련대회와 달리 일주일간의 집중 이제 수련대회 같은 것은 절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법문도 듣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강행군으로 네. 이루어졌는데요. 월정사 또는 송강사, 범어사 그런 데서 이제 많은 스님들, 근스님들 많이 이제 접하면서 또 이제 불교 어떤 진리를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법정 승화 스님과 인연도 아주 있으시고 또 백봉 김기추 선생님하고도 또 네.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네, 백봉 선생님과는 네.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백봉 스님께서 이제 부산에서 가르침을 보림선을 여셨잖아요. 네, 보림선을 네. 하고 계실 때 제가 가서 이제 며칠간 하는 집중 수련대회 같은데 네.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서 많이 지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좀 불교를 알고부터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네. 뭐냐면 아,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그걸 내가 알게 되었는데 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이 조금 가치가 없고 네. 좀 더 중요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다급했었는데 백봉 선생님 곁에 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아, 또 이제 그 거사로서 정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고 그때 이제 유마경을 공부를 하면서 아 굳이 꼭 스님 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제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백봉 김기추 선생님은 근대에 뭐 유마거사님과 같은 아주 선지식이거든요. 제가의 네. 선지식이죠. 그분의 그 가르침을 받은 후학들이 제가 볼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 또 선에 대해서도 확실한 견철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저 분을 만나는 거는 부처님께서는 백천만겁 난조라고 하시죠. 아, 그럼. 네. 와 하지만 불교를 만났더라도 정법을 만나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건 더더욱 어렵겠네요, 그죠? 어렵죠. 근데 광덕 네. 큰 스님과도 또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정말 광덕 큰 스님은 너무나 저희들에게 이제 큰 가르침을 주셨고 현재도 저희가 이제 잠실의 그 불강사에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항상 긍정적으로 저희를 지도하시고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마 반야 바라미 네, 이런 맞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사실 저희 대구까지 오셔갖고 결혼식 주례도 해주시고 정말 하셨구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정말 뭐 저희로서는 그런 선지식들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네. 네. 큰 복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거사님도 그 불교 학생회를 통해서 만나셨다고요. 현진 거사님. 네. 얼마 전에 저희 네. 카페에도 모셨었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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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우 변호사님. 네. 네. 오 마이 갓. 네. 아주 그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네. 네. 그럼 두 분이 서울대 총 불교 학생회에서 만나신 건가요? 네. 서울대 불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장 현진 거사가 회장을 맡고 제가 부회장을 하면서 아, 이제 알게 그러셨구나. 되었죠. 네네. 네. 그 부처님이 한번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네. 그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깨달음 이룰 때까지 도반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렇게 네. 물으니까 제자들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도반이 전부다. 오, 그래요. 그 도반이라 해도 수행하다 보면. 만약 제가 볼 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많은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뵙거나 네. 아니면 무슨 뭐 이제 한철이라는 하도 네, 뭐 4분을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도반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거. 아, 큰 복이네요. 그거는 너무 큰 공덕이고 복이죠. 네. 과거생에 아주 귀한 인연이
이생에서도 다시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하고 네. 있는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불교 활동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책 같은 거 읽었을 때도 네. 궁금증이 있을 때 물론 이제 큰 스님들 찾아뵙고 여쭤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서로 수준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아무래도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바쁜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가능하면 집에서도 이제 평등하게 하려고는 하지만 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 같은 게 남성들이 좀 더 편리하게 돼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을 때 서로 그 내용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시죠. 스승이자 도반이자 부군이시네. 아우 네. 세상에. 가정관리학 전공자로서 40년 가까이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그렇죠. 불교의 가르침이 가정관리를 교육할 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가정관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잡습니다. 동기요소하고 자원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결국은 이제 가정관리의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네, 있죠. 네. 그랬을 때 결국 가치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렇죠. 지향점 네.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자원만 하더라도 정말 어떤 자원이 중요한가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은 경제적인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인적 자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불교를 믿는다든지 그렇게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 그런 어떤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정관리라는 학문 자체를 볼 때도 굉장히 이제 그 부처님 법에 따라서 보되 그걸 객관적인 어떤 학문적인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를 해나가는 어떤 안목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부처님 법에서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아우 거의 부처님 부처님이 가까워 그렇죠 법에 가까우신 네. 분이에요. 부처님 법의 핵심이 네. 지혜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개념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게 부처님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가정관리학과 부처님의 법 거의 유사하네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지금 감동했어요. 예. 거기다 사단 보면 지혜로운 여성을 통해서 그러면 구원하고자 하는 일들 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사단 법인을 따로 예. 이제 둔 이유가 이제 불교 여성 개발원이라고 할 때는 불교계에서는 제가 여성의 대표적인 단체로 예. 어느 정도 예, 인정을 받지만 사실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는 종교를 앞에 내 그랬을 때는 또 활동에 제약이 있는 면이 예,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면들을 좀 우리가 감소시키고 사회 일반적인 어떤 그 체계에 따라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따로 그렇죠. 사단법인을 두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사단법인을 둔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불교성 개발원이나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이 중요한 핵심 가치로 들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혜, 자비, 그리고 평등, 연대. 바로 이런 이제 그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되 불교성 개발원은 이제 불교란 이름을 가지고 하고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은 이제 대사회적인 활동에서 좀 종교색을 앞에 내걸지 않고 활동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불교 여성 개발원이 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 하위 조직을 두고 그 하위 조직에서 불교를 바로 앞에 내세우진 않지만 궁극적인 가치는 함께 두면서 이제 사단법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원장님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그리고 가장 적합한 자리에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지탱해주는 원장님 삶의 지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상구보리, 하와중생. 아? 우리 네.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사실 뭐 그게 상하 이 개념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지혜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자비를 펼친다. 예. 이런 면에서 불교의 중요한 두 가치를 함께 이제 공유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제 어떤 좌우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살아가면서 부족한 거는 많지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 비교의 책임이죠. 그럼요. 그렇죠? 네. 빛된 신의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김혜수 원장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부처님 가피란 사실 무슨 특별한 거라기보다도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스님 오늘 참 예.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끝으로요. 불교여성개발원의 수장으로서 남은 임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임기가 2년입니다. 이 2년인데 네. 지금 이제 거의 1년을 지나고 있고요. 너무 짧네요. 그래, 한 4년 됐네요. 2년도 사실 뭐 또 길다면 긴 거라고 볼 수 있죠. 불교여성개발원이 이제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과 같이 이제 겸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불자들이, 뭐 꼭 여성 불자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불자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많은 회원들이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려면 이 단체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정말 보람도 느끼고 또 재미도 있고 예. 두 가지를 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떤 사업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싶고 또 참여한 회원들이 함께 신나게 보람을 느끼면서 또 재미를 느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옛부터 우리 불교의 신행은 근간을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절에 갔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죠. 우리 어머니가 그랬듯이 자식과 남편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해 불법이라는 바른 길을 가는 여성 불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